직접 지켜보니까 그 당사로 보이는 곳에 그 70대 좀 어르신들을 좀 모아놓고 그 어떤 식으로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홍보하는지 그 요령을 강의했어요. 주호영 의원이. 그래서 아예 꼰대 무조건 힘으로 힘으로 꼰대처럼 얘기를 하면 젊은이들한테 외려 거꾸로 역효과가 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무조건 윤석열 후보로 찍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쯤 되지 않냐. 이거 30대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이 부채 다 언제 갚을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밥도 사고 그런 식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를 홍보해 달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와야 되는데 아, 내가 대신 와서 미안하다. 아이고 AI를 통해서라도 내 얼굴이라도 그냥 윤석열 후보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좌중을 좀 폭소도 자아내고 그런 그 동영상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네, 지금 보여주시죠. 박해가 옛날에는 선거운동 기간만 할수 있었는데 예. 지금은 360억을 다할수 있어요. 그 일반 그 아니, 사람들 작년에 법이 개정 내가 다할수 있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혹시 그 SNS 소통위원회나 뭐 네트워크 어게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는데 하도 조직이 많으니까. 그때 그 근데 자리에 지금 우선 지지해 달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예. 전화 돌리든 말하든 만나든 뭐 문자를 보내든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도 언제든지 다 가능합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될 사람입니다. 어차피 뭐 형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아이 그럼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 예. 미친놈이 새끼야. 왜요? 호랑이 새끼야.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니야 완전히. 뭐? 구독과 좋아요?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 이거 아주 정신 나간 새끼 아니지. 죄송합니다 형사님.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니까. 아닙니다 형사님.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 뭐? 진실? 야 네가 기자냐?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 와씨, 말은 잘해요, 이씨.